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어디 동산에 오전 비었고 내 밤 속에 웃음 꽃피었네 신고 주께 영광 할래 주만 찬양해 오픈 하늘에 종달새 부짖고 내 마음 속에 기쁜 노래 있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소경 지면서 즐겁게 찬양해 소경 지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 비록 얽매였으나 자유시는 슬픔 눈물 없으니 비록 어깨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님 슬픔에 슬픔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신 노래하리 노래하리 비록 어깨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그는 소리 나는 그게 왠지 비록 어깨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니 자유 주신 기도하리 주여
이내 안식 곳에 두려 내 마음을 사 죄인이 고난하신 주님의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사 죄인이 고난하신 주님의 나를 부르소서 전이 하신 도전 앞에 두어버려 전하의 마음이 믿음 주여 사랑해 주여 내 마음을 사 죄인이 도와주시네 나를 부르소서 주의 공동 듣지 말며 주께 가오니 사랑하고 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이 구하시네 날 부르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내 발을 들으사 죄인이 고난하신 죄에 날 부르소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민족이든 빈부 상관없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세상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한결같이 어느 곳이든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왜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이 일은 구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 돌아서는 순간 의심이 다시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했는데 의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늘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눈을 떠는 순간 전부 의심으로 찾아오면 그 기도는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물었어요. 의심하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왜 바라봅니까? 성경은 강조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는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상상 못하는 사람의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람을 보는 순간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내게는 바로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세상 덮에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고 먼 훗날 이 땅에 태어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조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 지구의 종말 때까지 어쩌면 인류가 시작된 이리로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다섯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선 강조하기를 갈라디아 3장 7절과 3장 9절 말씀을 보면 3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장소는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시기가 다 다른데 동일한 것은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복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다섯 가지 축복을 받는데 이 다섯 가지 축복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지만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받은 이 축복을 사모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다섯 가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먼저 주셨던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 그 이름은 이삭인데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을 주는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설아이 많은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항상 기쁨을 줍니까? 웃음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참으로 사랑스럽고 세상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끼는 자녀이지만 때로는 내게 근심을 가져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가슴에 근심의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근심의 못을 박아버리고 고통의 못을 박아버린 이런 아픔을 주는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웃음을 주는 자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이삭 같은 많은 자녀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병이 들어 죽었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기력이 다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병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명에 다해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믿음에
모델인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으니 이 시대 주여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을 내게 주세요.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네 번째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이 아브라함은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류가 시작된 이리로 한 가정에 318명이라는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집에 318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리고 훈련시킨 사람들, 장정 318명은 바로 군대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암시하는 아브라함의 환경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재벌이라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수행하고 시중들은 사람들은 대개가 100명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정에 318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장정이라는 숫자는 유대 문화, 유대 풍습을 얘기한다면 장정, 다시 말해서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를 계산합니다. 318명이 있다는 것은 한 끼 식사량만 어마어마한 식사량이 소비될 것입니다. 엄청난 쌀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75세 부름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 못할 만큼의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성경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이 복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항상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산더미 같은 이런 염려의 서리개들을 전부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분명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또 있었나요? 다섯 번째는 부부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오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복 받았고 자녀의 복을 받았으며 장수의 건강의 복을 받았고 재물의 복을 받았으며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부부의 복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이 75세 때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75년 동안 이곳에서 태어나서 그는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75년 동안 정착해서 살던 그런 최소한의 몇 평의 땅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환경은 이 사람이 큰 부자였는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지만 그래도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시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좀 단순하게 그렇게 복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 사실에 많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했으니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복의 근원되는 이 복의 뿌리가 누구든지 시대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에
저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가 환상을 보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나이 75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시대 상황을 역사를 보게 되면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불악을 벗어나면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는 가족이 있는 다 빼앗아가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설령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머나 먼 길을 가는데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갔을까요? 성경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사람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이 문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재앙 내리신다 했습니다. 잠언 30장 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은 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단언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비중이 어디까지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했습니다. 마음 신비에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하는데 믿음이 어디서 오나요? 성경 말씀은 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꿈을 꾸는 신앙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냐 무슨 종교냐?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된지 모르며,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천사 마귀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모르는 자는 무식한 자요 이단한테 왜 빠져들어갑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사도행전 10장 44절과 에베소서 6장 17절과 에스겔 2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인데, 분명 성령 시대인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대로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2절에도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사.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은 후세에 구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사건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에는 이 사람에 관해서 다음 같은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확하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 신앙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때 이 사람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환상에 젖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이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미지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비옥한 땅이고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고 항상 사계절 동안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이런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간 순간 그는 완전히 환상이 깨지는 그런 처절한 환경에 서게 됩니다. 그곳은 온통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간 그런 사도행전 7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발 붙일 땅이 뭡니까? 내가 발을 디딜 만한 내 땅이 없다는 겁니다. 한 평이 아닙니다. 발 붙일 만한 땅조차 하나님 안 주셔서요. 전부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와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경을 조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으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좀 무엇인가는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찾아갔던 그에게는 보이는 것은 온통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벌레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사막이라고 하는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내가 황량한 벌판 위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폭염에 내려 쏘입니다. 열풍에 몰아칩니다. 모래바람에 내길 향해서 몰아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러 온 결과가 이것입니까? 때때로는 그런 독백 아닌 독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환란이 계속 겹칠 때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을 즐기고 살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 찾아온 것은 왜 이 고난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근이 계속 닥쳐올 때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갑니다. 75세 된 노인, 65세 된 10년 토벌인 아내, 그리고 조카 롯.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낙이라는 이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밀리고 밀려서 계속 밀려나가다가 하루에 한 끼 죽도 먹지 못하는 처참한 환경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부인을 뺏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이 바로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부인을 도로 찾아주었습니다. 이때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곳은 사막밖에 없는데 돌아가 보아야 먹을 것도 없고 내게는 발붙일 땅 한 평 없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내게는 이런 많은 재물이 주어졌으니 과거에 내가 살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세기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네게브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네게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지옥의 사막으로 불렸던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쫓겨다니던 사막을 향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곳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쫓겨내려왔던 곳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도 끊어놓은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누가 가지라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땅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는 비전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사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너희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4대. 4대라는 것은 1대를 100년 단위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400년 후에 너 자손들을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서 너희 민족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디입니까? 출굽에 나타나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사막을 보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오늘 특별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5절과 35절 말씀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에서 35절 내용을 보면 그 땅을 가리켜 따라서 기름진 땅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이 무슨 기름진 땅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 사막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후손들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막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일 것이야. 그리고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사막,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사막지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정부의 초대 총리가 벤 구리온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이 흐르는 나군을 만듭시다 하면서 이 열사의 사막에 가두가두 끝없는 이 사막을 나군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키부츠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키부츠 운동은 바로 무엇이냐, 사막을 초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이 키부츠 농장 하우스를 짓게 됩니다. 사막의 열사의 사막에 이 농장 하우스를 건설했는데 거대한 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열사의 사막에다가 이 사람들 식물을 갖다 심었습니다. 나무도 갖다 심습니다. 많은 열매나무를 심었는데 심을 때마다 다 말라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이 수로를 만들어서 사막으로 관통을 시켜서 수로를 만들어서 농장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과는 그들은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풀 한 푹이라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 농장을 일구었는데 지금은 저 사막 한가운데 250여 개가 키부츠 농장 하우스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시냇 물이 흐르며 그리고 산새 들새들이 쥐적이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유럽에서 가장 부호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작물이 바로 이 사막 한가운데서 나오는 키부츠 농장 하우스에 재배되는 농작물들입니다. 이곳은 가장 순수한 자연에서 만들어진 그런 농작물들입니다. 비료나 화학재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막을 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 기름진 땅이라고 했는데 과연 기름진 땅이 어딘가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환경을 보게 되면 전부 겉으로는 사막이었는데 그 땅 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무진장한 석유가 파묻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 볼 때는 사막으로 보입니다. 열악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바라보면 황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오늘 마치 사막 지하에 무진장 석유가 매장되어 있듯이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다면 오늘 내게도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런 놀란 축복의 보고가 여러분 환경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환경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비참하고 때로는 힘듭니다. 실패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행해라. 너 눈에 현재 보이는 그것으로 네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에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릇. 각자가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이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가르쳐 그릇이라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한다면 그릇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릇은 용량이 다 다릅니다.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면에 이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종재기 같습니다. 이런 그릇을 준비된 믿음의 그릇 안에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교회는 나와 계셔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동일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큰 그릇 되십시오. 이 믿음의 큰 그릇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큰 그릇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평가를 반드시 후세에 신약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자손이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언제 자식을 낳느냐면 100세 때 낳게 됩니다. 사라나이는 90세에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오지 않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데 믿고 있습니다. 무슨 믿습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100세면 사라나의 부인 90세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송장입니다. 숨을 쉴 뿐이지 기력이 없어요. 성경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말씀한다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큰 축복이 올 것은 상상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큰 믿음의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의 꿈을 그리면서 내가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는 100세가 되었어도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어 태의 죽음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며, 크게 하세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크게 하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능히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몸이나 내 아내 몸은 고목나무같이 썩어버린 고목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고목나무에 싹이 필 수가 없는 이 고목나무 같은 죽어가는 이 고목나무에 마치 싹이 피고 꽃이 필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이 바로 저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루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난 후에 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그리고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는데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너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삭 주기라 하실 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 통해서 자손 주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삭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삭을 죽이라 하셔도 죽여도 그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이에요. 성경 그대로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따라서 능히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이 사람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긍정적입니다. 아이 죽어도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다시 건강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예수님으로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목적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저는 강조합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다 부흥돼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가정에 평화로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느 곳이 가든지 기죽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항상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우리 주님은 내게 함께 하시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독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끝나는 그 시간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범사위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